여러분의 3초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 굿굿이래요. 좋습니다. 세팅 끝나셨나요? 설명해 주시죠, 매니저님.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김은 주변에 독버섯밖에 없는 걸 보고 안심했다. 어째서일까? 안심하셨나요, 매니저님? 아,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본인이 저희 눈앞에 있는데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는 룰 브레이커를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책 속에 있는 등장인물이랑 대화를 하고 싶은 거네 지금. 제목이 못 먹는 버섯. 제목에 힌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 우리 위치 파악을 먼저 할까? 독버섯이라고 했으니까 존킴은 숲속에 있었나요? 근데 이거는 맞다고 인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숲이나 산이나 똑같다고 보긴 해요. 아, 그럼 산인가 보다. 오케이, 피해자의 위치 파악 완료. 혼자 있나요? 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요? 안심되는데요 지금? 왜 안심을 했을까? 보통 이제 독버섯을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지? 근데 독버섯인 걸 알고 있는 거잖아. 독버섯인 걸 알고 있다? 이거 예리하신데요? 뭐가요? 아, 죄송한데. 아, 죄송한데 더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나 정답 외쳐도 돼? 잔킴은 이제 뭐 캠핑이나 약간 그런 거를 하러 갔는데 근데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뭘 먹어야 될까 하다가 주변에 버섯밖에 없는 걸 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본인은 독버섯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아, 이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심을 한 거예요. 안 먹고. 끝인가요? 네. 아닙니다. 독버섯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산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자라요. 주변을 둘러봤을 땐 독버섯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안심을 한 거예요. 혹시 조난을 당했나요? 네. 조난 됐을까? 이 산에는 먹을 수 있는 버섯도 자란다고 했잖아. 근데 주변에 독버섯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 먹을 수 있는 버섯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 지금 조난당한 상황인데 독버섯만 있으니까 누군가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을 캐갔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인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심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안심되는데요 갑자기? 안심시켰는데요 저희? 버섯을 캐러 온 장킴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갈 길을 몰라 산속을 헤매게 되었다. 다행히도 버섯을 구분할 지식은 있었기에 식량 걱정은 없었다. 나무를 헤치고 나아가던 잔킴은 주변에 독버섯이 있는 걸 발견했다.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이미 누가 다 캐간 뒤였다. 아, 다행이다. 이 주변엔 버섯 캐는 사람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 주변을 거점으로 길을 열심히 찾았고 결국 사람을 만나 무사히 생환했다. 이게 저희 두 번째 문제로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리오는 B를 찾고 있다. 하지만 리오는 B와 아주 가깝고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B를 바로 찾아내지 못한다. 무슨 상황일까? B는 평소에도 리온과 가깝게 지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 질문을 리온이 눈이 앞이 안 보이지 않나요는 무슨 질문이에요 이게? 야, 왜 갑자기 저를 리신으로 만들어요? B를 결국 찾기는 했나요? 못 찾았습니다. 리신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거 아직 못 찾았습니다로 할게요. 아, 계속 찾고 있는 있구나. 사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두 분이 아 그럼 사람이구나 하셨는데 사람도 아닙니다. 잠깐만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면 남은 건 곤충밖에 없지 않냐? 야, 이거 모기 아니냐 이 새끼? 이거 모스키토 아니야? 잠깐만 진짠데? 리오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불을 끄고 자고 있었는데 모기에 물린 겁니다. 그래서 리오는 잠에서 깼어요. 모기를 찾아내려고 불을 켰는데 모기가 안 보여.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까지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정답은 아닌데 네. 솔직히 말 된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까비. 아, 모스키토 콘인 줄 알고 살짝 설렜는데 아니었네. 이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큰 힌트입니다. 아니면 이제 리오는 이제 무직인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지. 리오님이 저 문제 속의 리온이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라사키 리온이 아니라 김리온인 거네? 잠깐만요. 김리온은 비를 찾고 있다 이 새끼. 이거 뭘까? 끝인가요? 여친 나와. 엎드려 뻗쳐. 이 문제 진짜 희극이네. 희극이요? 당신 희극이란 말 알아? 리온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방명이요. 아, 근데 방금 제 질문이 진짜 큰 힌트였어요. 어? 제목이 지금 이 순간이잖아.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 리온 형이요. 맞습니다. 당신 어디 살아요? 반킴 씨, 당신 어디 살아? 아직 제가 못 찾았다고 말씀드린 시점에서 약간 눈치를 채실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목이 좀 신박했는데. 난 맞춘 줄 알았어. 나도 맞춘 줄 알았어 그거. 저도 맞은 줄 알았어요. 뭐야?
자, 3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다. 며칠이 지나 우리는 인화된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해보았고 특별한 이상 없이 우리 모두 잘 찍혀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을 유심히 보던 한 친구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고 다른 친구들 역시 깜짝 놀란 듯이 소리를 질렀다. 친구들은 왜 비명을 지른 것일까? 사진에 귀신이 찍혔나요?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까지 다 맞춰야 돼요. 다른 친구분들도 그 사진에 있는 귀신을 봤나요? 네. 사진이 찍힌 귀신은 같은 반 친구가 맞고요. 사진을 찍은 좋은 날은 졸업식 날입니다. 혹시 이미 죽은 사람은 왕따를 당하던 친구였나요? 아닙니다. 교우관계 원만. 타살인가요? 아닙니다. 나 타살이었냐고 왜 물어간 줄 알아? 그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얘를 죽인 거야. 졸업식 날 다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귀신이 나를 죽인 놈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진 찍힌 거야. 오. 하지만 자살이었죠? 아이 개새. 이것도 약간 제가 바꿔드리자면 타살도 자살도 아니고 사고사입니다. 등장 인물 중에 이 나가 좀 중요합니다. 뭐야 이 정적. 설마 내가 귀신 아니야? 정답. 네. 뜻 아니에요? 그 핵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내가 귀신인 거를 알게 되는 거였고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너는 방송 안 봐 이 새끼야? 사진 찍힌 게 나라잖아. 귀신이 나라잖아. 사진 찍고 죽은 거 아니야? 찍을 때는 다 같이 찍었는데 그 후에 얘가 죽었어. 귀신이 됐어. 그 사진이 귀신이 된 거지. 약간 흐릿해졌다거나 갑자기 해상도가 내려갔다. 혹시 이 귀신은 사진을 찍고 죽었나요? 아닙니다. 까비형놈. 특별한 이상 없이 우리 모두 잘 찍혀있었다.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이 죽은 줄 모르나요? 네. 아 이거구나. 본인은 죽은 상태인데 본인은 죽은 줄 모르고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졸업식 날에 똑같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인화된 걸 봤는데 본인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얘가 죽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귀신으로 나온 거로 보고 비명을 질렀다. 정답입니다. 이야. 뭐 중학교 3학년 어느 교실. 이 교실에는 모두의 인기인이었던 A라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나겠구나. 네. A군은 이제 너 아니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냥 다재다능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학생 교사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A군이 가족여행 중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반 친구들은 이제 그 A군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책상도 일부러 그대로 놔두고 가끔씩 건드리거나 말하거나 같이 놀면서 그런 행세까지 해주면서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보낸 거죠. 있다고 믿으면서. 나 너무 티야. 나 여기서 단체로 병원을 좀 보내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이제 괜찮은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괜찮아. 뭐 아무도 없는 곳에 말 걸고 이제 장난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죽은 줄 몰랐던 거 아니야? 인싸니까. 이따금씩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본인은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친구들한테선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졸업사진에 찍혔을 때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단검을 꺼내들고 그대로 복부를 찔렀다. 절규가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른 사람을 그러면 그냥 A로 칭할게요. 상대방을 찔렀다 그랬는데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안심되는데요 또? 또 안심돼? 사랑은 진짜 거리가 먼가 본데? 아니 복부라니까 이 복부 부분이 사실 동물에게도 있는 부분이거든? 그 A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동물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류님이 아까 이제 찔린 쪽을 이제 A라고 칭했다 했잖아요. 남자가 있고 A가 있고 한 명 더 있습니다. 잠깐만 제 3자가 갑자기 개입을. A는 물건인가요? 네. 야 나 맞췄어. 아 호 아저씨를 여기서 뵙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친구 둘이서 게임을 하고 있네. 해적 룰렛입니다. 선생님 이걸 복부라고 표현을 하나요? 통에다 찔렀다 하면은 그래서 복부. 연습 문제 빼고는 그래도 다 맞춘 것 같아서 전 뿌듯하고요. 다음에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네. 그러면 저희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어요.